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시카고 선교 음악회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출연료도 받지 않고 또 입장료도 없이 하는 음악회였어요. 세계적인 성악가 분이 그러시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빚진 게 많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고 또 주님한테 빚을 졌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제가 큰 빚을 졌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영광입니다. 너무나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네. 그런데 이 이용훈 씨를 소개하는 자료를 접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용훈 씨께서 노래하는 일은 나의 두 번째 일이고 또 나의 첫 번째 사명은 선교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제가 한말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어떤 기자분이 저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잘 의역하신 것 마음이 잘 표현이 됐나요, 그 같아요. 말에? 전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음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 어떻게 노래를 시작했냐고 물어봐 네. 주셨는데, 중간에 노래를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서,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건 맞는데,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소리를 낸다는 거가 너무 좋아서, 거기가 너무,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와 또그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상처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일하게 제가 무엇을 하면 다 욕을 얻어먹고 그랬는데 노래만큼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아, 제 네. 근데 그것을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때 참 힘들었죠. 뭐 어떤 이유로 그런 일에 글쎄요, 부딪히셨나요? 그걸 너무 길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런 이유로 제가 노래를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몸도 많이 상했거든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근데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98kg에서 60kg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 안에 근육이 손상되고 이 안에 장기가 손상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렇게 깊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노래할 때 가장 기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의 열정이 생겼을 때, 주님이, 그래, 아들아, 너는 선교사가 되어라, 아니면 주의 종, 목회자가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저는 그 전에 그 세계를 떠나고 노래하는 세계를 떠나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상처받은 그 부분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노래할 때 가장 기뻤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렸죠. 그래도 다른 건다 순종하겠는데 노래는 못 하겠어요. 다른 건 할게요. 노래는 아니에요. 거기는 다시는 못할것 같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번엔 나를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겠니? 근데 그 질문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아니에요, 못하겠어요가 아니고,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아, 주님 위해서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멘. 하고 주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이 오페라 세계로. 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때부터는 시작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셨군요. 주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해야 하고 왜 노래해야 하고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었고 소명이 있어서 물론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고난과 훈련이 시작됐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는데 아까도 제 데뷔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는지 망해도 완전히 망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유학을 오게 되고 그런 생활 속에서 그 한 예로 제가 학교에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백팩에 책을 넣고 가잖아요, 학생들은. 근데 저는 책은 하나도 없고 그 빈 페트병 있죠. 그게 6개가 들어가요. 왜요? 학교에 가서 물을 기르는 거죠. 약수, 메니스 음대가 아니고 약수터로. 그래서 그 물을 끼니로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그것을 난 이렇게 고생했어.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무릎 꿇으면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페라 가수가 안 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가? 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어려웠지 해서 하는 눈물이 아니고 감사하고 그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런치 브레이크를 했는데 리허설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다 가수들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은 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들잖아요. 단체로 안 줍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공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밴데 제가 해서 걸어갈래니 또 에너지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극장에 이렇게 극장 그 어디언스 앉는 그 시트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에너지 세이브 하느라고. 그랬더니 극장 안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인데 쟤는 왜 맨날 저렇게 우리 이 공연이 과연 성공할까? 그래서 눈을 피해서 오늘은 그래도 에너지를 소모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누워 있다가 와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아닌 참 매몰차게도 제가 지나가는 그 저기 광장이었는데 거기서 그 장이 열린 거예요. 장이 열렸는데 큰 화덕에 이 숯불 화덕에 그 유명한 독일 소세지를 이렇게 굽고 있는 거예요. 가격을 봤더니 한 2유로 50. 근데 그 2유로 50이 없어서 내가 저거를 먹지 못하나? 한데 그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웃음이 이렇게 나더라. 기가 막혀서 그런지 하여튼 왠지 모르겠어요. 웃음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당신 이렇게 먹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때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그때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내가 2유로 50이 없어서 저걸 못 먹나? 한데 주님의 그 강한 임재를 처음 경험했어요.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주님 너무 엉뚱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소세지인데 네. 맞지 않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그 임재가 너무 황홀해서 이 많은 광장에 수많은 이 상인들과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하나를 쳐다보시고 지켜보시고 있다가 저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냐고.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떻게 흘렸냐면 그냥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통곡을 했어요. 막 소리를 막 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통곡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만약에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런 가난을 통해서라면 내가 이것을 평생 갖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입술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있게 됐는데 이제 공연을 앞둔 일주일 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합창 단원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다 주인공들과 다 모여서 하는데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합창 단원에 한국 사람이 많았고 그 또 저의 학교 선배가 세 명이나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셨겠어요. 너무 반가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리인데 난 그 리가 넌 줄 몰랐다. 맨날 그 동양인이 와서 이렇게 후질그리하게 입고서 이렇게 누워있어서 좀 너가 아니 다른 그 너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반갑다. 집에 초대해서 먹이고 날마다 그 끼니 때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또 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제 마음에 그 감동 말할 수 없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간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인위적인 감동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저는 그 드러내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 첫 데뷔가 큰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네.